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꽃은 붉은 병꽃나무입니다. 저희 뜰에는 5월 10일경부터 피기 시작하면 한 달가량 피고 지고 있어요. 선명하게 붉은색이 워낙 예뻐서 많은 분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게 모르는 분인데 등산 가면서 저희 담장에 꽃을 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분홍 병꽃나무도 있지만 대부분 붉은색이 더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꽃나무를 키우실 때는 저처럼 외대로 키우는 게 좋아요. 얘도 개나리처럼 덤불로 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밑에서 나오는 가지를 잘라내면 이렇게 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운동하러 공원에 갔다가 이렇게 덤불로 된 병꽃나무를 만났어요.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외대로 키우면 훨씬 많은 꽃과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키울 때 공이 들어서 그렇지 외대로 키운 나무가 나무로서는 귀품이죠. 저는 이 나무를 나무젓가락만큼한 작은 모종으로 키웠습니다. 워낙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외목대가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 작년 5월 12일에 붉은 병꽃나무 삽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그때 다 살린 병꽃나무 삽목을 밭에 옮겨 심은 모습입니다. 삽목상에서 뿌리가 내리고 나면 작은 포트에 옮겨 심어서 다시 적당한 크기로 키워요. 좀 튼튼하게. 그리고 밭으로 옮기고 나면 물관리를 못합니다. 저는 밭에 물이 없기 때문에. 병꽃나무 모종 스스로의 생명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만 한 살 된 애들이에요. 지금 한 살짜리지만 외대로 키울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동그라미 속의 곁까지는 지금부터 전지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몸매가 예쁠 아이가 있듯이 나무도 성격이 달라서 처음부터 외대인 애도 있어요. 가지가 살면 이렇게 애기 나물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전부 삽목하면 되겠네요. 50cm 자랐어요, 한 해. 얘는 상당히 좀 빠른 애네요. 이 키가 1m 정도 자라면 그때 성장점을 잘라서 가지가 두 갈래로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매끈하게 됐죠? 테이블 위에 지금 물이 보이시죠? 제가 잠시 상토 가지고 오는 동안에 물속에 담궈 놨어요. 그랬다가 꼭대기에 잎 두 개를 남기고 다 잎을 떼줍니다. 식물은 잎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하니까 두 장은 남기는 것이고 나머지를 떼는 건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떼주는 겁니다. 삽수가 튼튼해야 좋기 때문에 너무 가는 삽수는 안 쓰기로 했어요. 여기서
뿌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 튠 요 마디에서 마디를 잘 살리면서 가위로 깨끗하게 자른 후에 상토에 꽂아서 서늘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물을 매일 줘서 절대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제 50일이 지나면 틀림없이 살아있을 거예요. 이 삽목의 좋은 점은 처음부터 외대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흙이 좀 모자라는 듯 해서 상토를 좀 더 부었어요. 삽목이 끝나면 물을 충분히 줍니다. 이런 미스코리아급 삽목도 있어요. 삽목을 하실 때는 지금 동그라미 속 같은 햇가지 또 뿌리 쪽에서도 햇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랄 나무 가까이 계신 분이 삽목하고 싶으면 삽목 한 것도 드릴 수도 있고 가지도 드릴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붉은 병꽃나무 삽목해서 외대로 맛있게 키워보세요. 작년에도 이 정도의 나무는 나무시장에서 80만원 정도 한대요. 나무를 사기엔 큰 돈이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